코너들이 있어서 예. 이제 전단지 주고 이제 소스를 받게 되는 자, 그 소스의 이제 질이 이제 문제인데, 그 소스에 있는 게, 그 퀄리티가, 부모 이름과 연락처만 있나요? 아이의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주소까지.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있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전화를 할 때, 아이의 이름, 예를, 너 같으면은, 만약에 동민이다 그러면,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동민이, 나이가 그 나이에 맞는, 우리가 맞춤되어 있는, 뭐, 이런 컨설팅이 가능하거나, 검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화해서 아예 그, 뭔가 좀더 준비를 우리가 많이 했다. 동민이에 대해서, 아니면 수빈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주는 거죠. 찾아갈 때.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 갖고 또 DB를 받으시잖아요. 뭐, 인적성 검사를 무료 해준다는 등, 뭐, 한다는 데서 DB도 받고, 막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했으면 그 결과치에 대한, 또는 그런 거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랬어. 그냥, 걔도,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 뭐, 팔러 오는 거네. 이런 거, 세대 공짜가 어딨어. 라고 할수 있죠. 난 정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시면 글로벌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 설문조사 하는 것만으로 저희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우리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면서 가는 거, 떨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업할 때 보험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상대방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나는 도움을 받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만나요. 근데 꼭 내가 이걸 무조건 따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지인을 만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자기도 새겨 들으세요. 지인을 만날 때 이번에 6개월밖에 안 돼서 회사에서 이런 RP 대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구라죠, 구라. RP 대회가 있는데 내가 뽑혔다. 이번에 뽑혔다. 그래서 대회를 출전하게 되는데 내가 연습 상대가 좀 필요한데 다른 건 없고 내가 이렇게 그 상대 역할만 해주면 된다.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리허설을 할 테니 요거 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밥과 술과 나는 아니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난 도움을 받는다. 당신이 들어주기만 하면 난 도움을 받는다. 하면 만나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RP를 하고 이제 물어봐요.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줍니다. 말이 빠른 것 같아. 두서가 없어. 아, 고마워. 절대 거기서, 그리고 밥을 사고 나이스하게 헤어진 다음에 그걸 고쳐서 다시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고쳤어. 내일 모레 대회인데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그럼 심쿵이 만나겠죠? 그 고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해서 듣겠죠? 그럼 가입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왜냐면 들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내가 얘기한 거를 고쳐 갖고 왔어. 얘는 대단한 애고 실력이 있는 애야. 야, 그리고 웬만하면 가입을 합니다. 가입 안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진짜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 줍니다. 야, 내가 진짜 내가 너그 내가 진짜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아는 형님 내가 전화 다 해놨어. 만나.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 없이 나와 상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만나자면 상당히 부담 없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서 뭐 설문조사가 있고 뭐그 데이터가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저희도 도움도 되고, 어머, 동민이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겠지. 스토리를.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집중하고 사람이 안 들어주거든. 막 부담 갖고, 나 팔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아까 그랬잖아.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라는 마음이 들면 오히려 마음을 확 열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개방된 마음으로. 그래서 좀 전화를 할때 그런 좀 부담감이 없으면서 이야기를 들수 있는 환경을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조금 더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